일할 때는 100달러, 잠잘 때는 200달러.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셨다면 제 채널의 모든 영상을 정주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광고단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재생 목록이 초초보잖아요. 나중에 이제 바뀔까봐 제가 겁이 나긴 하는데, 초초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 저도 옛날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지 말아야 될 것도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뭐 설명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 기존에 할줄 아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모두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글 애드센스에 들어오셔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 광고의 개요라고 있습니다. 개요 들어가시면 사이트 기준으로 먼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광고 단위 기준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광고 단위 기준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광고, 인피드 광고, 콘텐츠 내 자동 삽입 광고, 일치하는 콘텐츠 광고, 검색 엔진 이렇게 있어요. 원래 링크 광고가 있었는데 최근에 없어졌죠. 링크 광고는 단가가 좀 낮은 편이에요. 물론 광고 단가는 광고주들이 얼마나 비용을 쓰느냐에 따라 가장 큰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링크 광고는 상대적으로 광고 단가는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율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특정 포스팅에서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으니까 없어진 건 빨리 포기하시고 빨리 새로운 거에 적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만드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 중에서 원하는 광고를 고르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건 없으실 거예요. 일치하는 광고는 나중에 자격 조건이 되면 알아서 생기는 거니까 그때 하시면 되고요. 번개 모양 있죠? AMP 호환이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랑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아, 워드프레스 하시는 분들에겐 관련이 있는데, 모바일 있죠? 모바일에서 훨씬 빠르게, 훨씬 최적화돼서 광고가 노출되게 하는 방식인데요. 티스토리는 이걸 지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티스토리를 사용하신 분들은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이거 적용은 되는데 최종 결과값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AMP 호환은 지금은 무시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원하는 광고를 고르세요. 저는 디스플레이 광고 좋아하고요. 콘텐츠 내 자동 삽입 광고 좋아합니다. 이 콘텐츠 내 자동 삽입 광고의 경우에 광고의 종류가 좀 적은 편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도 이게 전환율이 좀 높다는 느낌이 저는 들어서, 제가 데이터를 정확히 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물론 여기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너비로 조정해 볼 수도 있고 너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알려줍니다. 이걸 왜 쓰냐면요, 전통적으로 글씨가 있는 광고들이 클릭률이 높습니다. 물론 광고 단가와는 다른 얘기지만 이게 이렇게 생기면 물론 누가 봐도 광고이긴 한데, 이렇게 문장이 있고 사진 옆에 글씨가 있는 것, 또 이렇게 클릭 버튼이 따로 있는 광고들이 일반적으로는 전환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링크 광고가 없어진 지금 콘텐츠 내 자동 삽입 광고를 꼭 하나씩은 제가 넣고 있는 편입니다. 광고를 넣으시려면 처음에 광고 단위를 만드셔야 돼요. 그 광고 단위 이름을 지정해야 되고 전체 옵션을 줘야 됩니다. 광고 이름은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이시니까 나중에 통계를 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 위치에 따라서 광고 단위를 만드십시오. 아, 예를 들면 콘텐츠 네 하고 상단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 하실 때 상단에 광고 넣으시잖아요. 그 제목 밑에 바로 넣으시는 분도 있고 문단 밑에 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곳에는 요 광고를 넣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하단에도 넣으시겠죠? 하단으로 또 하나 만드십시오. 만들면 새로운 광고가 생기게 되죠. 만드셔서 이제 블로그 포스팅이 제일 끝나는 부분 혹은 끝나는 곳과 가까운 부분에는 이 광고 코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또 하나 만들어야 되죠. 중간인데요. 중간에도 완전 중간일 수도 있고 좀 상단에 가까운 중간일 수도 있고 하단에 가까운 중간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상단과 하단이 아닌 곳에 위치하는 게 중간에 들어갈 광고 코드입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코드를 만드는 게왜 좋으냐면 사람마다 포스팅의 스타일이 다르고 포스팅 내용이 다릅니다. 주제가 다르고.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광고는 무조건 효과가 좋다, 중간에 있는 광고가 무조건 효과가 좋다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진 자신의 스타일에 따라서 광고 클릭률이 높은 위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알려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블로그에 맞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블로그를 여러 개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단, 중간, 하단 이렇게만 정하셔서 광고 코드를 꾸준히 넣어보십시오. 제가 다양한 팁들을 알려드리잖아요. 지금 제가 이번에 정주행용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맛집도 블로그 정보가 있는 건 포함시켰는데 동영상이 무려 90개가 넘었더라고요. 90개가 넘는 동영상에 제가 다 10분이 넘는 자료들일 텐데 굉장히 많은 팁들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팁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포스팅 양이 받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서 정주행을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포스팅을 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그 팁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영상도요, 처음 하시는 분들, 또 기존에 해오셨던 분들 중에 광고 코드를 그냥 넣으셨던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팁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스팅 양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 글을 쓰실 때 50개, 100개 쓰신 분들은 분석이나 결과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일단은 글을 쓰십시오. 글을 쓰셔서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팁들을 적용하면서 글을 쓰시다 보면 글이 500개, 1000개 넘어가다 보면 그 데이터가 나오고 이제 나만 확신할 수 있는 방식의 루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글을 쓰는 족족 수익이 많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가 꼭 포스팅을 하시면서 제 영상을 같이 보시길 권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장 및 코드 생성을 누르시면 코드가 만들어지겠죠. 디스플레이 광고도 만드셔야 돼요. 여기서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신 게 예전에는 상단에 광고 두 개 박는 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잘 안 해요.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반응형으로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미리 보기예요. 이렇게 수평형 한다고 해서 수평형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각형으로 한다고 해서 사각형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미리 보기니까 예를 드시면 되고요. 참 사이드바이도 넣으실 분들은 광고 이름을, 여기 있는 광고 이름을 위에 지정하게 돼 있죠. 여기다가 디플 뭐 사이드바 이렇게 하나 만드셔서 쓰시면 나중에 분석이 나옵니다. 자, 만드시고 나면 이런 페이지를 보여주는 게 제가 좀 위험하긴 해요. 그런데 잘 가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 코드가, 광고 단위가 많이 생성됩니다. 그렇죠? 제가 많이 만들어 놨어요. 많이 만든 이유는 그 오랜 기간 동안 테스트를 계속 한 기간이 엄청 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글 쓰는 거, 제 포스팅에 맞는 광고 위치나 광고 종류가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를 위해서 처음에 좀 시간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만들어지면 위에 필터에 따라서 원하는 광고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광고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걸 이제 콘텐츠에 삽입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가로에다가 마우스를 올리시면 코드 가져오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제 여기에 광고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수동 광고 넣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광고를 본문에 넣는 방법은 그 영상에 나온 방식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옆에 AMP 있죠? 네, 요게 지금 티스토리엔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요. 아까 제가 상단, 중간, 하단, 사이드바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또 한 가지는 주제별로 만드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 키워드가 높은 단가가 뭔지를 아실 수 있고 이제는 다른 거 빼고 그 내용 위주로 글을 적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으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걸 모르세요. 왜냐면 추측으로 하시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처음에 카테고리 많이 만들어야 됩니까? 주제를 정해서 글을 써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주제를 하나 정하고 싶은데 이거를 얼마나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정답이에요. 실제로 해보시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건 블로그 경험이 없으시면 처음에는 소위 말하는 잡블로그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글을 쓰셔야 돼요. 닥치는 대로 글을 쓰셔서 글이 300개, 500개 이렇게 쌓여야 됩니다. 그렇게 글을 쓰시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블로거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걸 글을 써보지만 내가 가장 잘 써지는 글이 있어요. 내가 정말 잘 써지는 글, 소재가 꾸준히 나오는 주제의 글이 있습니다. 또 수익이 확실하게 잘 나오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 그리고 내가 잘 써지는 주제를 이제 분석하지 않아도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주제별로 광고 단위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뻔한 거니까 다음을 탈출하신 분들 있죠. 다음 펍밴 맞아가지고 구글이나 네이버로 오신 분들은 대출 글 많이 쓰실 거예요. 대출 보험, 이거 확실히 단가가 셉니다. 그러면 대출 글을 내가 잘 쓸 수 있고 대출 글이 돈이 많이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광고 단위를 만드실 때
디플, 대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셨죠? 혹은 영화 관련된 내용을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수익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디플, 영화 이렇게 잡아서 광고 단위를 만드시고 그 글에는 영화 글에는 이 광고 단위를 넣으시고 대출 글에는 대출 광고 단위를 넣어보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내가 그 문맥 광고잖아요. 내가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광고가 실리는 거. 주제가 정해지면 그쪽으로 광고가 자주 붙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하시고 광고를 달아보면 이게 내가 계속 쓸 주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실례로 말씀드리면 이 영화 있잖아요. 영화 관련된 주제가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유입은 잘 됩니다. 트래픽이나 그 조회수는 잘 나오는데 단가가 별로 안 높아요. 영화나 이런 거 하시면 맨날 달리는 광고가 뭐 왜요? 넷플릭스밖에 없어요. 넷플릭스 그것도 쉐어하는 거 관련된 것밖에 없습니다. 넷플릭스 쉐어 제가 지난번에 광고 단가 정확하게 아는 법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한 달에 3,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입니다. 1년으로 해도 3만원밖에 안 되죠. 그거 클릭해서 나오는 광고 단가가 얼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해보시면 원래 내가 정말 쓰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글이 있는데 돈이 안 돼서 이거는 써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 단위를 만드실 때는 주제별로 만드시거나 이건 나중에 글이 쌓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광고를 상, 중, 하 혹은 사이드 바로 만드셔서 배치를 하시면 정말 수익이 많이 나는 위치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광고를 넣으셨어요. 보니까 하단에 있는 광고는 수익이 나긴 하는데 거의 안 나요. 그러면 그냥 빼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광고는요 조금이라도 하루에 뭐 $0.1 들어오면 좋은 거지가 아닙니다. 광고가 효과가 없는 곳을 빼면 다른 곳에 효과가 더 있는 거예요. 사이드바에 넣으면 옆에 떠서 잘 나올 것 같은데 수익이 안 나온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빼는 게 좋습니다. 광고는 돈이 안 되는 건 넣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작업하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많이 넣고 싶잖아요. 3개, 4개, 5개, 6개 막 넣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많이 넣을지 아니 몇 개만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거를 과연 많이 넣는 게 무조건 좋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어렴풋이 알고 계시긴 할 텐데요. 그렇게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 또 확신이 생겨야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 광고를 많이 넣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광고 단위를 생성하셨으면 광고를 넣으실 때 히스토리에 있는 서식을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서식을 사용하기를 지금 꺼려 하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애드센스에 오셔가지고 계속 여기에서 새로운 코드를 가져가는 거는 좀 느려요. 느리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디 메모장에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광고 코드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고는 펍코드가 있고요. 슬롯 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에 따라서 지정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 메모장 저는 에버노트에 적어놓거든요. 에버노트가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맥북에서는 이 상단에 간단한 메모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전 넣어놓고 누르면 에버노트 키는 것도 리소스를 잡아먹으니까 바로 여기 광고 코드가 제가 사용하는 광고 코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긁어서 가면 전혀 작업하는 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에버노트 관련된 활용 팁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구독자님들 댓글 달아주신 거 보니까 에버노트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프리미엄 사용자도 계시고 저는 이걸로 블로그를 비롯해서 모든 프로젝트와 업무를 다 진행합니다. 개인 일도 진행하지만 블로그 외에 다른 사업들도 에버노트로 다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버노트가 뭐 여담이지만 블로그랑 비슷해요. 에버노트를 접한 사람 10명 중 9.5명은 포기하는 겁니다. 기능은 좋은데 이걸로 따라올 수 있는 메모가 없어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나중에 에버노트 소개해드리면 무료 기능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저처럼 유료 결제 안 하셔도 무료로도 안 되는 게 없으니까요. 무료로 에버노트도 한번 적용해보시면 좋겠고 제가 다루기 전에라도 한번 깔아서 사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초초보 영상인데 이게 또 초초보가 아니고 또 어려운 내용이 됐나 싶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